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눈쟁이의 생방송 콘텐츠 시간. 오늘 가지고 온 콘텐츠는 하이엔드 콘텐츠, 바로 레모버 콘텐츠입니다. 디젤 4까지는 레모버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 그 전에 뭐 커스텀 순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오버클럭 관련 콘텐츠를 정말 많이 올렸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CPU 오버클럭 콘텐츠는 할 만한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 뭐 CPU 뽑기에서 오버클럭 해봤자 뭐 배수 몇이나 올라간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레모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성능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성능 올려도 할 만한 컨텐츠도 없고, 그래서 CPU 오버클럭은 큰 의미가 없다. 요즘에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순정도 너무 높게 나와서. 근데 DDR4 이후에 DDR5 램 오버클럭 초창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7000 초반대 정도였었고, 요즘에는 램 수율이 꽤나 굉장히 많이 좋았어요. 램 수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격이 처음에 DDR5 시스템 뭐 12세대 처음 났을 때는 DDR5 너무 비싼 거 아니냐, DDR4 맞춰야지 성능 차이도 별로 없는데 이랬었는데, 지금 가격 딱 보시면은 DDR4 때 이제 삼성 8기가 기준에서 3만원이 안 하고요. 지금 기준에서 DDR5 메모리가 33,000원입니다 5,0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DDR4랑 5랑 이제 시스템 가격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비해서는. 이제 제 컴퓨터에 달려있는 거는 084가 아니고 081입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얼락이 돼 있는 모델, 그러니까 1.5V 이상을 때려 박을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모델은 뭐다? 까란! 하이닉스 클레브죠? 블랙 시금치 5600 모델입니다. 요것도 081 얼락 모델.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닉스 A다이라고 합니다. DDR4 때는 삼성의 B다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었죠? 왜? B다이가 레모버 클럭이 정말 잘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율 선별이 된 제품들이, 기준으로 따지면 XMP램 기준 3200에 CL14, 뭐 4000에 CL15 막 이런 모델들이 대부분 B다이 모델이었었죠. 근데 하이닉스가 이번 DDR4는 먹었다. 삼성이 레모버가 안 되고요. 하이닉스가 레모버가 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압 얼락이 된 이런 모델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저는 뭐 램 뽑기는 안 했고요. 오버 시스템에서 제품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쓰고 있냐. 사실상 이제 CPU는 순정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전력 제한 풀고요. 그러니까 C스테이트 끄고, E코어 끄고, 하이퍼스레딩 끄고, 순정 상태. 이게 5.5기가가 아마 고정으로 나올 겁니다. 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8000MHz에 CL은 36이네요. 그리고 G는 오토입니다. 전 안정화도 안 하고 쓰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문제 없으니까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8000에 CL36을 놓고 요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버클럭을 할 때 기준점이 뭐냐? 옛날에는 CL14 기준으로 보통 맞췄죠. DDR4 때는. 근데 DDR5는 보통 CL34를 기준으로 맞추더라고요. 메모리 오버한테 달린 거는 랭쿨러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 제가 오버클럭을 안 하고 있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없었어요. 램 블럭 방열판. DDR4 때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DDR5는 중요하더라고요. 열 제어가 얼마나 잘 되냐 따라서 램 오버클럭 수율이 갈린다.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캠 램. 이거 옛날부터 쓰던 겁니다. 2K 램 블럭. 이 친구를 쓰는데 저는 처음 써봐요. 오버클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나도 한번 써보려고. 일단 이거부터 작업을 할게요. 그 용량 초과인데? 아니면 서멀패드를 반대쪽에도 붙여가지고 서멀패드로 압착을 시키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도. 이거 약간 이렇게 휘었는데 괜찮겠지? 열 전도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SP라는 건데, 요게 뭐다? CPU 수율을 가늠을 할 수 있는, 100%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가늠을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저게 90대 중반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110 넘어가는 게 싹 고수율일 확률 매우 높은. 저는 이제 뽑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 이제 산 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 평범 수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AI 피처에서 이 커스텀 바이오스를 해서 MC 나오는 게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라고 했는데, 65가 9인 것 같은데? 80 중반에서 90 나오는 게 잘 나오는 건가 봐. 나 똥 걸려버렸네? 그럼 이제 꽝이죠? 몇 가지 설정만 할게요. 하이퍼 스레딩 필요 없고요. 2코어 끄면 되고요. 2코어 16개 전부 다 오프. 그리고 전원 전력 관련 설정 가서 C스테이트 끄고요. TPM 켜두고 팬속 고정은 기본입니다. 세팅에서. 이걸 딱 기본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들어왔다 메모리를 바꿀 겁니다. 무슨 메모리를 바꿀 거냐? 이 친구로 바꿀 거예요. 이 친구 지금 방열판 단 거. 원래 게 8000에 CL36이 오버가 안 됐었죠?
그러니까 뒤에 심지어 오토로 다 푼 게 안 됐었죠. 사실상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메모리 보시면 4800은 아니에요. 5600이고요. 뭐고? 에이다 돌렸는데 왜 꺼지노? 이 부분에 지금 써멀 패드가 없이 높이가 얘들이 낮은 것도 아니라서 얘가 방열판이 닿을 수도 있거든? 그냥 다 발라.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냥 다 발라. 빠밤. 압착이 제대로 안 닿긴 해요. 약간 휘었죠? 몰라. 되겠지 뭐. 아까 멈췄을 때랑 코드가 비슷한걸요? 좋겠다. 방열판을 다 떼고 한번 하나씩 꽂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벗겼는데 얘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좆된 거. 제가 컴퓨터를 켰던 기록은 없던 것이 와요. 아, 초기 불량이에요. 아, 기억이 안 나요.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여러분, 오늘 레모버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초기 불량이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초록색 시금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간지가 안 나는데 시금치에다가 이거 하니까 짜란! 뭔가 간지가 안 나는 레이턴시가 80 나노세컨드. 이게 순정입니다. 5600에 46, 45, 45, 89가 들어가네요. 순정이 원래 44죠. 4800이 이게 순정입니다. 순정. 순정 상태에서는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이거 이제 매뉴얼로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냅둘게요. 절전 모드 바꾸면 안 건드립니다. 일단 가뿐하게 80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밍은 안 건드릴게요. 전압 아무것도 안 건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릴 거예요. 오로지 여기서 하이 볼테이지 풀고 1.5에 1.5만 딱 넣을게요. MC 볼테이지 아무것도 안 넣을 거예요. 딱 클럽만 넣겠습니다. 클럽만. 왜 안 되지? 원래는 8000 됐었는데? CL값만 전화. CL32로 들어가 있어. CL36으로. CL만. 잘 돌아가네요. 아니 방열판 하나 달았다고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느린가? 아까 한 10분 정도 돌렸을 때 45도까지 올라갔잖아요. 10분 돌려도 45도 안 갈 것 같은데? 디젤5 같은 경우는 전압의 한계치는 높은데 온도 영향을 디젤4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 40도가 상한선인 것 같던데 40도를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 따라서 램 수치가 되냐 안 되냐가 갈리더라고요. 40도를 안 넘게 해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쿨러만 달아서는 안 되더라고. 방열판까지 조져야 된다. 온도가 분명히 지금 45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아까는 1.5V에 동일하게 했었는데 에러가 엄청 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러가 안 뜬다는 건 SPD 허브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칩 자체 온도는 여기에 안 찍히는데 걔 온도가 많이 낮아져서 안 뜨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확실히 여기 뜨는 온도가 동일해도 램 방열판 효과가 있네요. 없는 게 아니네. 클럭바 8000으로 올리고 CL36만 조절을 했을 뿐인데 아까에 비해서 대역폭이 엄청나게 늘었죠. 거의 한 50% 세부 램탈 아무것도 안 잡았는데 레이턴시가 60나노세컨드까지 무려 20나노세컨드나 줄었다. 8200 한번 그러니까 부팅 시도만 할게요. 사실상 8200 안정화는 못할 거거든요. 제 램 수율이 살짝 간당간당하다고 생각돼서.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디젤5 요즘 세대 기준 마지노선이 몇이냐면 8000의 CL34가 옛날 기준의 4500의 CL15였나? 그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맞을 거예요. 일단 여기인 느낌. 8200의 CL36은 부팅이 됐고요. 8400 부팅이 안 되는 것 같죠? 돼? 되는데? 오 됐어요. 부팅 되는 것만. 부팅만 보는 거예요. 부팅만. 근데 재부팅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네요. 8400까지는 되는데 이상은 안 됩니다. 8000에 36에 45. 와 레이턴시 56 됐다. 만약에 이게 그냥 돌아가면은 이대로 쓸게요. 왜냐면 34는 내가 봤을 때 안 됨. 8000 포기하자. 아 근데 전압 좀 더 올리면 되지 않을까? 1.5 올리면 될 것 같은데. 1.5에서 만일에 안 되면 클럭을 내리겠습니다. 아 근데 그 8000이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8000이라는 그 상징적인 느낌 있잖아요. 숫자가 7800인 거랑 8000인 거랑 그 느낌이 좀 아 나는 이 허드를 넘지 못한 PC를 쓰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 기분이 좀 나쁘거든. 이거 하고 이제 코어 클럭 60배수 말고 한 58배수 정도 그냥 스근하게 올려줘도 괜찮지 않을까? 60배수의 8000이 약간 딱 코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내려야 되네요. 전 타협하겠습니다. 술 고린 거 뽑은 내 탓이지.
시야를 낮추자고? 아 그렇네. 시야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34로 낮춰볼게요. 클럭 200을 줄이고 시야를 줄이는 게 이게 생각보다 나을 거라. 아 이러고 또 15분 기다려야 돼? 나 자고 싶은데. 나 이제 졸린다. 끝냅시다. 뭔 레모버요. 와 이거 레이턴시 58.5까지 늘어나네. 하, 조금 아쉬운데. 왜 빛을 밝지? 아 아니구나. 뭔가 프레임 방어에서 미묘한 차이? 아, 뭐지? 이게 평균으로 안 봐서 그런가? 아 아니다. 뚝뚝 떨어지긴 한다. 400대로 뚝뚝 계속 떨어졌다 올라오는 저런 구간들이 계속 생기긴 하네요. 레모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차이는 난다는 거. 근데 레모버가 이게 극과 극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성능 차이가 꽤 나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세브램 타이밍을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이턴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무튼 결론입니다. 사실상 배그까지 테스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발로란트에서 차이가 안 나는 건 아니죠? 납니다. 났는데 발로란트가 에펜하고 비슷하게 서버를 좀 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미 13900K 순정만 해도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긴 해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게임들이 차이가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는데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체감이 엄청난 게 크진 않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게 게임 말고도 실사용할 때 그 느낌 차이도 좀 나거든요. 빠릿빠릿함 차이가 레모버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꽤 있습니다. 레모버, 시스테이트 끈 거 이 두 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으면 알겠지만 램 방열판은 DDR5에서 꼭 다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러니까 쿨링을 동일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으로 램 방열판을 달고 안 달고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무조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 10,000원 언더 하는 거라도 웬만하면 다 달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클럭을 하실 거라면. 그래요, 오늘 오랜만에 어찌 보면 하드코어라고 봐야죠. 요즘에 오버클럭 하기만 해도 사실상 하드코어인. 나중에 뭐 이 이상 뭐 디테일한 막 이런 오버클럭까지는 보여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아래 라인업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도 안녕.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듣는 걸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를 이제 안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럼 완벽 해결. 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는 안 했잖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쩌다 노이즈가 안 들리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